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오늘 구별된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이 날 다른 날과 다른 날임을 인식하며 새로운 축복의 날로 새로운 시작의 날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끗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눈보다 더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들이 입은 감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 악한 마귀 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예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예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일세 예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예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 힘으로써 예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예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 힘으로써 예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예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예심으로써 예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예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이 서리라 승리하였네 주님께 승리 주셨네 주님께 승리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 가운데 수상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참평안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되게 하심을 감사드렸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용서해야 될 자를 다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 구문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기 연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인물을 통해서 같이 좀 간단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나무를 마귀의 유혹으로 따먹게 되었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용인 것이거든요. 특별히 여자들은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이 이제 아내 된 자를 다스리는 이런 어떤 그 가정 안에서의 권위 구조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살아가야만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세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권위적인 관계를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세팅해 주시면서 그대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왜냐하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은 살에 닿으면 찔리게 되는 것이죠. 찔리면 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엉겅퀴는 뭔가 농사를 하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인 것이에요. 이걸 제껴버리고 뜯어내버리고 해야 좋은 땅, 고든 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방해되는 일들이 항상 있다 이겁니다. 뭔가 우리가 계획 어떤 것을 계획할 때 내 계획이 쭉쭉 잘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계획이 설정이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가시와 엉겅퀴의 문제를 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고통을 겪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님 품속에 있을 땐 좋지만 막 아토피도 생기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 때 막 똥구멍도 헐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막 배가 고파요. 배가.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는 것입니다. 우는 거.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인 것이고 인생이 고통스럽다 이거. 엄마 엄마 배고파. 엄마 엄마 아파. 애가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느낀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애가 느끼는 이 고통, 모든 인간들이 다 느끼는 고통인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만 상처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상처는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상처든지 간에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3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저주의 말씀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군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군요. 동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잡아 죽이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동물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의 상황일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고통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갈 때 고통의 상황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 우리 창세기 37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창세기 37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예.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님을 여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볼 때 참 요셉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분들 많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그리고 요셉은 레아가 자기들의 자식을 그리고 빌하, 실바가 자기들의 자식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부러워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우리 진짜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나도 저렇게 사랑을 받아 나도 르우벤 형님과 같이 나도 유다 형님과 같이 나도 갓 형님과 같이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베냐민과 나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식의 마음을 요셉이 가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셉이 굉장히 안쓰럽고 불쌍한 것이라 그래서 야곱이 특별하게 요셉과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것으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처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에게도 배척받게 되는 거죠. 보통 형제가 아니라 친형제인 것이거든요. 같은 아버지를 둔, 물론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무 차별하신다 이거예요. 요셉만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처받은 사람이었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형들이 굉장히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요셉은 올바른 사람이었던 것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했던 자이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던 자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악의 기준이 정확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가 죄란 뜻으로 구약 성경에 대부분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토라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할 때 이제 역사서에 보면 그 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꾸짖는 내용이 뭐냐면 라, 그 악에 대해서 꾸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 요셉이 좀 너무 미성숙했다, 어려가지고 그 큰 형님들한테 그렇게 잘못을 막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이간질시키고, 야 이거 요셉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다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셉은 정확하게 토라 말씀 그대로 실천하길 원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우리 가정 안에 해가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형님들 하면은 그 잘못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님한테 얘기를 안 하면 형님 편들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님과의 관계들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원했었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효자였었던 것이죠. 예,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안에 정확하게 구하고자 했었던 의인이 바로 요셉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정로의 길로 가기 원했었던 어떤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상처받을 만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 내용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으로,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너가 지금 아버지한테 우리 막 고자질하고 막 그러는데 너 지금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우리를 깔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요셉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요셉 얼굴을. 그 이때 당시에요, 그 형제들끼리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심했던 시대였던 것이었거든요. 누가 장자가 될 것이, 그 원래 첫째가 장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첫째가 잘못을 하면은 장자권이 둘째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가 잘못하면 장자권이 셋째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민감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가 형님들 다 다스리게 될 것이, 자기가 장자가 될 거라 이거예요.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막 얘기를 하니까 뭐 르벤 형님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밑에 뭐 시므온, 레위, 유다 뿔이 난 거죠.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야,
막 이러면서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라 두 번 꾼 것입니다. 3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이번에는요 해와 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 레아와 야곱까지 요셉에게 절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꿈을 요셉이 막 순수하게 막 아무거리낌 없이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버님이 듣기에도 이걸 가만히 냅두면 형제들이 진짜 이거 요셉을 어떻게 할까봐 이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꾸짖는 것이거든요. 37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 환경은요, 그 주위의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을 시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차별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질투하는 식으로 형제에게 반응할 때 그 형제가 연약한 자일 때 상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차별받을 때 그 차별을 그냥 당해버리고 역차별을 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어떤 불리한 상황을 순수하게 대처하고자 할 때 그때 그 어떤 해를 당했을 때 그 해에 대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고 그거를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지 않을 때 그때 반드시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창세기 37장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이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살인하고자 하는 일이 야곱 가정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인데 그 당하는 피고인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유다의 중재로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산가족을 경험한다. 이거 이산가족. 근데 이산가족의 상처들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가족과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가운데 힘든 상황일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굉장히 학대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막 형제들 중에 누가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막 반 미쳐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예, 그런 식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굉장한 어떤 차별을 받게 되면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증오로 말미암아 아주 가족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세상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가족과 분리된과 동시에 가족들하고 관계를 화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쾌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 즐기는 게 낙이지 뭐. 가정 안에서 화목한 거 나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음란한 가운데 그리고 도박 가운데 게임 가운데 막 빠져들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길을 가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범죄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고백들이 뭐냐면 나는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머님이 나를 버리고 난 아버지 없이 자랐고 난 부모님 없이 자랐고 난 고아였고 나는 형제들이 날 죽이려고 그랬고 그랬다 이거예요. 내가 피해자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피해자라는 그 상황이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 좀 봐주는 식의 어떤 법적 흐름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건, 야, 이 사람은 술 취한 상태에서
간음을 했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된, 형량을 좀 낮춰줘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 사람은 좀 그 가정 안에서 굉장히 부모님한테 폭력을 당했던 어떤 그런 애였기, 청소년 애였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밖에 나와가지고 막 다른 애를 저 패고, 그리고 막 돈을 뺏고, 그래도 조금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가 변호할 때, 그때 그런 부분이 그래도 조금 이제 먹히고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환경적 요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죄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너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상처 때문에 죄를 정당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 그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물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근데 아무튼 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다 이거예요. 죄는 네 책임이다. 지옥을 왜 가요? 하나님, 내가 죄진 거, 나 음란했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다른 애들 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고, 다른 애들은 또 형제들끼리 서로 의외도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고, 그래 나는 고아원에서 자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너는 고아원에서 자랐지, 그럼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고 너는 내가 좀 봐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절대로 그렇게 판결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너가 음란했느냐? 그럼 네 책임이다. 지옥에 가. 지옥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는요 핑계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상처가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질 때 정당화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었던 자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상처 때문에 그의 삶이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요셉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득죄하리요? 이러면서 못생긴 보디발 아줌마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이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과 함께 있었다. 이건 뭐냐면요, 상처 때문에 애굽의 음란한 문화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야곱 아버지님께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신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이삭 할아버지 이야기, 이 이야기 난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나는 이삭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 거야. 이러면서 그 애굽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홀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다녔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강력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덜 받은 사람보다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하자는 열정이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막 샘솟듯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죄졌다라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처든지 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상처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상처받을 만한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상처로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끝판에는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그 인생에 상처될 만한 상황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되신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예수님과의 삶과 흡사 닮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거의 뭐 반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
요셉 이야기로 할애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처로 말미암아 죄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상처를 하느님의 임재 안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젠가 내적으로 상처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그 상처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준다고 하세요. 근데 외적으로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어지기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따라다니느냐 따라다니지 않느냐,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료받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느냐 오픈하지 않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마음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 상처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마음이 간박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두드린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열어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너가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그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상처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의 삶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보셔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보다도 더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인물, 그 인물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 구절이 시편 27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막내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태어날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었었던 시대였는데 그 이때 정말 잘 나가는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에게 붙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직업병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세의 아들들이 사울의 아래 휘하에 들어가서 군대로서 지원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엘리압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그 전장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은 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울 휘하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떵떵거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막내였는데 얘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세한테 주어져 있는 양떼가 있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세는 나이가 들고 좀 힘이 노쇠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양을 직접적으로 치기 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양 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뭐 해야 될 일들이 계속 꾸준히 있대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그 노동이라고 그 노동의 상황들이 양 치는 상황 안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양치는 일을 그 다른 어떤 자기 아들들한테 시키려고 하니 다른 아들들은 다 이제 사울 휘하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막 군사 훈련하고 막 창검술 막 연습도 하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 터라 다윗에게 양치는 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오호라 잘 됐다. 양치면서 남는 시간에 찬양하면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일 거기에 내가 충성해야겠다. 그리고 이때 다윗 시대는 토라 말씀이 존재했던 시대였거든요. 토라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건 곧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신 거라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아버지 휘하에서 사울 왕 휘하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양치면서 찬양하고 양치면서 찬양하고 하는데, 근데 양치면서 막 찬양하고 그럴 때 갑자기 막 곰이 나타나고 갑자기 막 사자가 나타나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라. 근데 그때 다윗이 찬양을 하다가 사자를 딱 볼 때 하나님의 담대함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담대함.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어떤 특수한 군사교육을 다윗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양떼를 나 해하려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나를 해칠 자가 누구려? 이러면서 막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곰과 막 한판 붙는 거예요. 나에서. 그래서 곰 입을 쫙 째져버리고 막 그러는 거지. 사자를 막 다윗이 몽둥이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존재와의 싸움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또 곰이 찾아오고 또 사자가 찾아왔는데 하, 움직이기도 귀찮아. 그냥 난 찬양하고 싶어. 그래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탁 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물맷돌을 막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예, 그 사사기 말미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에서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물맷돌 던지는 이 몇백 명을 몇만 명의 그 이기질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베냐민 지파에 정확하게 물맷돌 던져서 맞히는 그 기술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습득하지 않았는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위치가 거의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물맷돌을 계속해서 맞히면서 그가 양을 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아버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자가 이새에게 찾아가서 너희 아들들 나한테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압을 보여주고 그 둘째를 보여주고 셋째를 보여주고 넷째를 보여주고 다섯째를 보여주고 이렇게 아들들 다 보여주는데 꼭 다윗만 안 보여줘요. 다윗은 사무엘 선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도 싫은 거야. 보여주기도 싫어. 넌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런데 사무엘 선자가 딱 보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이 아들들 말고 딴 사람이 딴 애가 있느냐 하는데 다윗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빨리 데리고 와라 하는데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찰찰찰찰찰 붓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 오히려 형제들이 배척하는 그 상황이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고립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조카들이 다윗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수르야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특별히 다윗 군대 중에서 최고의 수장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요압이 있는 것이죠. 그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긴 거칠지만 아무튼 그 전쟁 가운데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수르야가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윗의 누나.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조카가 군대 장관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높임 받게 되고 형제들이 다 다윗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가정 안에서 형제들에게 배척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배척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버렸다 이거. 거의 뭐 신경도 안 쓰고 너는 양이나 치라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다윗에게 반응했을 때 다윗이 이때 상처받고 아유 인생 즐기는 거지 뭐 이러면서 뭐 창녀총이나 들락날락거리고 논평아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토라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철철철 부으시는데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기름만 부었지 계속 양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양치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신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너의 이제 형제들이 전장 가운데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 살펴보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내가 막 왕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그때 지금 있는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엘리압 형한테 갔을 때 엘리압 형이 다윗에게 막 진노합니다. 야, 너 전쟁 구경하러 나왔냐? 이러면서 막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먹을 것도 막 가지고 형한테 왔는데 형이 막 나를 배척하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다윗을 싫어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쟤는 지금 시대 흐름에 안 맞게 지금 찬양하면서 양이나 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형제들이 반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인데, 근데 아무튼 그 전장 가운데 나갔을 때 다윗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이거 듣는데 다른 군사들은 다 그 말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용수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평생 순종했었던 그 주님의 이름을 모욕해? 이러면서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죠.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이미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에게 창검을 막 주려고 했는데 이건 나한테 쓸데없다 이러면서 물맷돌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머리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쿵 하고 넘어질 때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로 골리앗 목을 베버리고 전쟁의 승리의 기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들을 치면서 이제 그때 다윗이 유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럴 때 그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래 너 잘 나가는구나 이러고 그냥 말았으면 되는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아요. 야 네가 만만이면 다음에는 왕밖에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인데 근데 장인 어른이 미쳤어요. 갑자기 어느 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다윗을 막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라. 장인 어른이 여러분들 뭐 칼 같은 거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막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장인 어른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이라 왕.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맞대어서 이렇게 싸울 수도 없고 뭐 창을 뺏어가지고 막 다시 사울을 막 죽일 이런 상황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 같으면은 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수 같으면 내가 막 쳐 죽이고 막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몇 번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장인어른한테 배척받게 되고 쫓겨남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저기 이제 다윗을 수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굴에 거하는 그 13년인가 그 기간 동안에
살인 위협을 계속 받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으슥 소리가 들려. 같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울 왕인가 하고 딱 살펴봤더니 쥐가 막 지나가고 막 그랬을 수 있다 이거. 그리고 다윗은 그 거할 집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동굴에 거하면서 거기서 습기찬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갔었던 곳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은 끝까지 그 어떤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자기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그 삶에 연단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움직여야 된다. 이 훈련을 이제 다윗이 13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 광야 훈련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요, 다윗은 전쟁하는 왕이었었던 것이고 전장에 실제 나가서 원수를 쳐깨 부수는 왕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살인 위협을 원수들에게 받는 것이에요. 자기가 직접 앞에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그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몇 번 다윗이 죽을 뻔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다윗 호위하던 그 장군들이 다윗을 몇 번 막 살려주고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굉장히 상처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식들이 지들끼리 막 서로 찔러 죽이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음란해요. 음란해. 그리고 심지어 압살롬이라는 놈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자기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럴 때 그때 다윗이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굉장한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죄도 많이 져요. 죄로 말미암는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다윗이 시편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막 다윗의 속 안에서 깊숙한 곳에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주옥 같은 노래, 주옥 같은 찬양들은요 정말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찬양하기 위한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가 나오는 것인데 이 14만 4천 명이 언제 세워지냐면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7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지금 여섯째 인이 떼지는 그런 어떤 굉장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유대인 14만 4천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인침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반드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부적인 핍박에 굉장한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그들의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이 노래를 따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막 굉장한 어떤 깊숙한 곳에서부터 막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엄청난 찬양과 경배가 13만 4천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한 환경적인 고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예배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꾼들이요, 기가 막힌 예배꾼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찬양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예배꾼들을 활용한 찬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전능하신 주여 주만 찬양합니다. 이런 어떤 찬양들이 굉장히 주옥 같은 찬양들인데, 근데 아무튼 이런 류의 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14만 4천들이 하는 찬양, 24장로들이 하는 찬양은요, 이건 누구나 배울 자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어떤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찬양, 나중에는 모세의 찬양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다윗이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서부터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그게 이제 성경이 됐다 이거예요. 성경. 그리고 그 다윗의 시 구문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상처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아 때부터 그 낙태 위협을 당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만약에 그 요셉과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되었다는 사실이 이게 공개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마리아가 임신된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애까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애가 엄마 뱃속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예,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뱃속에서부터 겪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태어나자마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마구간에 똥통에서 태어나시는, 염물통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염물통. 굉장히 마구간에 그 염물통이 더럽다 이거예요. 냄새가 막 꾸역꾸역 나고. 그런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누워 계실 때 목자들이 예수님 막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살 이하에게는 다 죽여버려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렸을 때 고향에서 자라지 못했었던 것이고 안정된 어떤 가족 생활을 하지 못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외국으로 피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님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주위의 그 사촌들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이었었던 것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떤 도움을 많이, 엘리사벳이라든지 사가랴의 도움을 예수님이 많이 어렸을 때 받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도움을 거의 못 받아요. 할머니의 뭐 도움도 못 받고. 그리고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잘하시다가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에 돌아올 때도 요셉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는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고,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나사렛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시골뜨기라 이거예요. 이게 나사렛인에서 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구문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셉이 어떤 직업이었어요? 목수였었던 것이죠. 막노동하는 직업인데 이 막노동하는 직업을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도와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그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 가말리엘 문화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다 이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엘리트층의
교육을 전혀,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고액 과외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못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막노동을 하신 것이에요. 막노동. 목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 막 비하하는 말도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너가 그 지혜가 어디서 났냐, 너 어디 출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본다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왔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서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다 이거예요. 넌 나사렛 출신에다가 아주 너는 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식의 어떤 그 배척감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 받으셨던 것이었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의 메시아적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척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 제자들을 삼으시는 것인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몇 번인가 막 가끔씩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갑자기 몇 번 이제 고백을 하긴 하지만 거의 뭐 주님이 설교하시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근데 내가 설교는 계속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다 깨닫게 될 거예요. 나중에. 설교는 예수님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회중들이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 어렵게 또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 제자들은 듣고 너희들은 더 깨닫기를 원하는데 망할 사람은 망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같은 민족들의 유대인들 같은 민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열렬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무리들이 근데 그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것입니다. 저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려라.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버려라. 이렇게 그 같은 민족끼리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정치적으로도 도움을 전혀 못 받으세요.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도 배척당하시고 민족적으로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제자는 아예 그냥 예수님을 은 30에 그냥 팔아 넘겨버려요. 아예 대놓고 팔아 넘겨버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버지께도 배척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기도를 응답을 안 하세요.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한 어떤 배척감이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통과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상처받을 만한 상황들을 배척받을 만한 상황들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가정에서의 배척 그리고 정치적으로의 배척 민족적으로 배척당하는 것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배척은 당하겠지만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상처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을 만한 상황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냥 그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핑계로 내가 쾌락을 즐기고자 해서 세상을 사랑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이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촉매자가 되는 거지. 더욱더 이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 내가 경배자가 되기에 더욱더 내 뒤에서 푸시하는 어떠한 그런 도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우리의 모든 상처받을 만한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 땅 가운데 살아시면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이 땅 가운데 차별받는 사람들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그 뱃속에서 그 낙태 위협을 당하는 유아들을 다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모님들, 형제들에게 배척받는 사람들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형제들도 예수님 미쳤다 그러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 미쳤다 그러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꼬꾸라뜨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처를 예수님 다 이해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상처가 100% 치료됩니다. 온전하게 치료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막 배척받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임재 없이 가정 안에서 사랑받고 주님의 임재 없이 가정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주님의 임재 없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는 사람보다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의지한 사람이요 상처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더 온전해지고 위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상처를 온전히 치료받으려면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주위에 나에 대해서 배척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폭력으로 나한테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나는 폭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따귀를 때리면 오른쪽을 돌려대고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이게 상처가 온전히 치유한 받은 사람의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상처받는 상황이 그게 도리어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막 돌려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막 돌려대고 막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어떠한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고자 할 때 그럼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 마태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들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상처받을 만한 상황으로 몰고 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정말 다른 그 저 멀리 있는 정치인이나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내 주위에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친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 결국엔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나도 용서함 받았지 나도 주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였지 로마 병정이 예수님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죽인 거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주님 앞에서 주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니 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나올 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성숙된 사람인 것이 정말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시와 엉겅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받을 만한 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만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상처 누가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받을 만한 어떤 상처를 받는 상황이 있고 근데 그 장애인들은 정상인들이 받을 만한 상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더 정상인들보다 상처를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상처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 어려운 건 다 똑같아요. 어려운 건 다 똑같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너는 결혼 안 해봐서 몰라 너는 결혼 해봐서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들 안에 상처받는 만한 상황이 있고 아는 사람은 또 아는 사람들 안에 상처받는 사람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근데 어려움 가운데 죄 이걸 핑계로 죄에 빠지면 반드시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죄를 짓는 건 당신 책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극복할 만한 모든 것들 상처를 치유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상처를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삶 사시기를,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상처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상처를 극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상처 받을 만한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함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어떤 자들은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됨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안에 상처가 깊은 상황이 더욱더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크게 쓰시고자 한다는 건 사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열라바카의 레베레스인게 레베레레레레레레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열라바카의 레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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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오 열라바카의 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오 열라바카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열라바야라바카야 레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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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 가죽옷으로 아버지의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문둥병자를 만져주신 예수님, 혈루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든 아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다 치료하시는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영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채울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이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상처받을 만한 수많은 어려움에 가시와 엉겁게 이 땅 가운데 삼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질병 치료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상처 온전하게 이 시간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치료하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용서해야 될 자를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이제 2시부터 1시 반부터 오후 기도에 Bye.